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전 강좌에 이어 N채널 MOSFET을 활용한 DC 모터 구동 회로를 PWM, Pulse Width Modulation 기법을 활용해서 좀더 부드럽게 모터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회로는 이전 강좌에서 실습한 게이트 소스 간 채널 형성을 위한 충분한 전압, 즉 VTH 이상의 전압을 가해주기 위해서 VCC 플러스 5V를 스위치로 인가해 줌으로써 모터를 언오프한 회로로 모터를 한 방향으로 회전시키기 위한 회로이지요. 자, CW Clockwise Rotation을 위한 회로입니다. 이 회로의 스위치 전원 입력 부분을 AVL MCU ATmega328P IO 포트로 대체해서 회로 설계를 하고 타이머 동작 모드 중 테스트 PWM을 이용해서 DC 모터의 속도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ATmega328P MCU로 대체를 해서 PWM 제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로를 설계하기에 앞서 ATmega328P MCU 데이터 시트를 통해 PWM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Tmega328P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아트멜사에서 개발한 AVL ATmega328P는 8비트 AVL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32KB의 인시스템 프로그래머블 플래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 메모리로 사용하는 플래시 메모리가 32KB의 사이즈로 MCU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머 카운터 동작 모드 중 패스트 PWM을 활용을 해서 DC 모터의 속도를 제어해 볼 텐데요. 먼저 타이머 카운터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타이머와 카운터는 항상 표기를 할때 함께 이렇게 따라다니죠. 즉 붙어 다닙니다. 타이머 따로 카운터 따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타이머 카운터라고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같은 동일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타이머와 카운터는 동일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타이머와 카운터는 항상 이와 같이 마치 짝꿍처럼 붙어 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타이머와 카운터는 수를 세는 장치예요, 여러분. 그러면 수를 센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수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클럭을 센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클럭을 센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타이머는 내부 클럭을 셉니다. 그리고 카운터는 외부 클럭을 셉니다. 카운터는 외부 클럭을 세죠. 내부 클럭을 세는 타이머는 시간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어요. 시간의 개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외부 클럭을 세는 카운터는 시간의 개념이 있다 없다, 시간의 개념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ATmega 128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경우 타이머 카운터가 4개가 들어 있습니다. 8비트 타이머 카운터가 2개가 있고, 그리고 16비트 타이머 카운터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8비트 타이머 카운터는 타이머 카운터 0번과 타이머 카운터 2번이 8비트 타이머 카운터이고요. 그리고 16비트 타이머 카운터는 타이머 카운터 1번과 타이머 카운터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ATmega328의 경우에는 타이머 카운터가 3개가 들어 있습니다. 8비트 타이머 카운터가 2개가 있고, 그리고 16비트 타이머 카운터가 1개가 있습니다. ATmega 128에 비해서 16비트 타이머 카운터가 하나가 적은 것이 되겠지요. 8비트 타이머 카운터는 타이머 카운터 0번과 타이머 카운터 2번이 8비트 타이머 카운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16비트 타이머 카운터는 타이머 카운터 1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ATmega328P는 타이머 카운터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 16비트 타이머 카운터 1번을 활용을 해서 제어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타이머 카운터의 동작 모드는 총 4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노멀 모드예요. 두 번째는 CTC 모드가 있습니다. 비교 일치가 됐을 때 타이머를 클리어 시키는 CTC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PWM 모드가 있어요. PWM 모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Fast PWM 모드와 네 번째 Page Correct PWM 모드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타이머 카운터의 동작 모드는 노멀 모드, CTC 모드, 그리고 Fast PWM 모드, Page Correct PWM 모드, 이와 같이 4개의 모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Fast PWM 모드를 활용을 해서 DC 모터의 속도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았고요. 다음 보도록 할까요? 정리한 바와 같이 ATmega 328P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두 개의 8비트 타이머 카운터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스케일러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컴페어 모드 있죠? 그렇죠? 그리고 16비트의 타이머 카운터가 한 개가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핀 컨피규레이션이 되겠습니다. 핀아웃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타이머 카운터 3개가 있는데요. 타이머 카운터 0번, 2번은 8bit, 그리고 타이머 카운터 1번은 16bit이었었죠. 자, 그러면 관련된 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타이머 카운터 0번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자, OC0의 A핀과 OC0의 B핀이 있죠. 이것이 바로 타이머 카운터 0번에 관련된 핀이 되겠습니다. 포트 D의 6번과 포트 D의 5번에 이와 같이 어사인이 되어 있죠. 자, 바로 이것이 타이머 카운터 0번에 해당되는 관련된 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이머 카운터 2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타이머 카운터 2번은 포트 B의 3번에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OC2의 A와 그리고 포트 D의 3번 OC2의 B 핀이 이와 같이 있지요. 자, 이것은 바로 타이머 카운터 2번에 관련된 핀이 되겠습니다. 타이머 카운터 2번이죠. 자, 마지막으로 16비트 타이머 카운터는 포트 B의 1번과 포트 B의 2번에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OC1의 A와 OC1의 B 핀이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포트 B의 1번과 포트 B의 2번이죠. 자, 이것이 바로 타이머 카운터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회로 설계를 할 때 바로 타이머 카운터 1번 16비트를 사용하기로 했지요. 따라서 OC1의 A와 OC1의 B핀, 포트 B의 1번과 포트 B의 2번 핀에 MOSFET을 활용한 DC 모터 구동 회로를 연결을 할 것입니다. 바로 이 핀에서 OC1의 A핀과 OC1의 B핀에서 PWM 파형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비트 타이머 카운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아래 그림은 16비트 타이머 카운터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를 세는 레지스터인 타이머 카운터가 있네요. 그렇죠? TCNT1이 되겠죠? 여기서 N은 1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16비트 타이머 카운터를 보고 계시는데요. ATmega 328P에서는 16비트 타이머 카운터는 하나가 있다고 그랬었죠? 타이머 카운터 1번이 있다고 그랬었죠? 따라서 N은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숫자 1을 의미를 합니다. 수를 세는 레지스터인 타이머 카운터 1이 있습니다. TCNT1. 그리고 출력 비교 레지스터가 있죠, 여러분. 출력 비교 레지스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1의 A와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1의 B. 이와 같이 두 개가 있죠. 출력 비교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풋 캡처 레지스터 1이 또 있죠, 여러분. 파란 색으로 표시한 레지스터는 16비트가 되겠습니다. 왜? 16비트 타이머 카운터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고 계시지요? 그리고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제어 레지스터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자,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1의 A와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1의 B, 이와 같이 제어 레지스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지스터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컨트롤 로직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로직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어 신호가 카운트, 클리어, 디렉션이 있죠? 카운트 명령을 주면 타이머 카운터는 이제 0부터 카운팅을 시작을 하겠지요. 자, 16비트니까 0, 0, 0, 그리고 0, 0, 0, 0, 그리고 0, 0, 0, 0. 자, 공간이 좀 부족해서 앞에 쓸게요. 0, 0, 0, 0. 카운트 명령을 주면 타이머 카운터는 0부터 이제 카운트를 시작하게 되겠지요. 자, 그 다음. 그리고 어디까지 셉니까, 여러분? 16비트 타이머 카운터니까. 1, 1, 1, 1, 1, 1, 1, 1. 자, 끝까지 써볼게요, 여러분. 1, 1, 1, 1. 그리고 1, 1, 1, 1. 자, 0부터 1111, 1111, 1111, 1111까지 수를 세겠죠? 자, 16진수로 표시를 해볼까요, 여러분? 0x, 0, 0, 0, 0이 될 것이고, 자, 이것은 0x,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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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까지 수를 세겠죠? 즉, 0부터 65535까지 세는 거예요, 여러분. 자, 0부터 어디까지? 65535까지 수를 세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총 몇 개를 세는 거죠, 여러분? 65536개의 수를 세겠지요? 자, 이 타이머 카운터는 이제 컨트롤 로직의 제어 신호인 카운트 명령에 의해서 0부터 65535까지 65536개의 수를 셀 것입니다. 클리어 명령은 이제 클리어 시키는 거죠. 0으로 클리어 시키는 것이고요. 디렉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있는데요. 업 카운트와 다운 카운트를 의미를 합니다. 디렉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업 카운트, 카운트, 업 카운트 줄여서 쓸게요. CNT입니다. 그리고 다운 카운트, 다운 카운트. 네, 업 카운트와 다운 카운트가 있습니다. 디렉션의 의미는 방향은 바로 업 카운트 할 것이냐, 다운 카운트 할 것이냐를 의미를 합니다. 패스트 PWM과 페이지 커렉트 PWM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패스트 PWM은 이제 싱글 슬롭을 사용하는데 업 카운트만 있어요. 그런데 페이지 커렉트 PWM은 바로 업 카운트와 다운 카운트가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블 슬롭을 사용을 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타이머 카운터, 16비트 타이머 카운터가 0부터 이제 일정한 주기로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65535까지 셌어요. 그런데 클럭이 하나를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클럭을 하나를 더 세면 어떻게 되나요?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를 발생을 이와 같이 시켜 줄 수가 있어요. 0에서 65535에서 다음 클럭이 들어오면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0으로 다시 이제 되겠죠? 자, 0부터 65535까지 세고 다시 0부터 65535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제 우리가 셀 텐데요. 바로 65535에서 0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 보시면 이제 TN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TN은 여러분들 수를 세기 위한 외부 클럭 입력 단자예요, 여러분. TN은 뭐라고 했어요? T1이라고 했었죠. 자, T1번이 바로 여러분들이 외부 클럭 입력 단자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카운터로 동작시키기 위해서 바로 외부 클럭 입력 단자인 T1을 통해서 클럭을 입력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럭 셀렉트 엣지 디텍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프리스케일러 해서 클럭이 이제 클럭이 입력이 되면 카운터가 바로 이 클럭을 세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를 세는 레지스터인 타이머 카운터의 값과 그리고 OCR1의 A, 그렇죠? Output Compare Register, 즉 출력 비교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합니다. 자, 비교를 해서 일치가 됐다라고 했을 때 보도록 할게요. 일치가 되면 Output Compare Match Interrupt가 발생이 되지요. 이와 같이 Interrupt를 발생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특정 핀에서 파형을 Waveform Generation, 파형을 만들어서 출력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핀은 특정 핀에만 해당이 되죠. 그 특정 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펴봤던 OC1의 A핀과 OC1의 B핀이 바로 특정
출력 파형을 아웃풋팅 해줄 수 있는 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16비트 타이머 카운터 블록 다이어그램은 이 정도만 살펴보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타이머 카운터의 동작 모드는 여러분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멀 모드가 있다고 그랬었죠. 바로 이 노멀 모드에서는 이제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를 사용을 합니다. 0부터 65535까지 카운팅을 하는데요. 16비트 타이머 카운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하나의 클럭이 더 들어오는 순간 65535에서 0으로 되는 순간이 되겠지요. 그때 바로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었지요. 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항아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 항아리는 2의 16승계를 담을 수 있는 크기의 항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0번 공부터 이렇게 담아보도록 하죠. 0번 공 담고 1번 공을 이렇게 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까지 담는다? 16비트니까 2의 16승계까지 담을 수 있죠. 65,000번부터 65,535번째 공까지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총 몇 개가 담은 거예요? 0이 포함이 되었으니까 65,535에다 하나를 더 더하면 65,536개를 담을 수 있는 크기의 항아리이지요. 그런데 다음 공을 추가로 하나를 담는 순간 이 항아리는 어떻게 되죠? 넘치죠? 그때 발생되는 인터럽트가 바로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멀 모드는 바로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타이머 온 컴페어 매치라고 하는 동작 모드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CTC 모드라고 해요. 이 CTC 모드는 노멀 모드의 경우에는 0번에서 16비트의 경우에는 0에서 65,535까지 수를 세고, 8비트 타이머 카운터인 경우 노멀 모드는 0에서 어디까지 셉니까? 255까지 세는 거죠. 그리고 또 0에서 255까지 이렇게 세는데 255에서 0으로 될 때에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클리어 타이머 온 컴페어 매치라고 하는 CTC 모드는 OCR이라고 하는 16비트에서는 OCR1A에 예, 여러분들이 값을 넣어두면 그 값까지만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디까지? 0에서 OCR1A 값까지만 수를 세는 거죠. 자, 그리고 카운트를 0에서 TCNT1은 자, 수를 세는 레지스터는 OCR1의 A에 들어있는 값까지만 세는 거예요. OCR1의 A 값, 그렇죠? Output Compare Register에 들어있는 값까지만. 그래서 자 수를 세는 TCNT1과 Output Compare Register에 있는 값이 일치가 됐을 때 발생되는 인터럽트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뭐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출력 비교 일치, Output Compare Match 인터럽트가 발생이 된다고 했었죠? 이것이 바로 CTC 모드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이제 세 번째로 동작 모드 중에 세 번째로 뭐가 있다고 했었죠? PWM 모드가 있다고 했었죠? 자, 이 PWM 모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렇죠?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Fast PWM 모드가 있고 두 번째가 Phase Correct PWM 이와 같이 두 가지 동작 모드가 있어요. 우리는 Fast PWM 모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스펫을 활용한 DC 모터 제어에서 바로 패스트 PWM 모드를 활용을 해서 제어를 할 것입니다. 자, 패스트 PWM 모드에 대한 타이밍 다이어그램이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지금 16비트 타이머 카운터에 대한 패스트 PWM 모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8비트 타이머 카운터의 패스트 PWM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8비트 타이머 카운터를 기준으로 노멀 모드는 0에서 255까지 끝까지 수를 셉니다. 즉, 0에서 255, 그리고 0에서 255. 이와 같이 반복 패턴으로 수를 세게 되는데요. 255에서 0으로 넘어갈 때 바로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이 됩니다. 반면에 CTC 모드라고 하는 클리어 타이머 온 컴페어 매치 모드인 CTC 모드는 0에서 끝까지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OCR0까지, 즉 OCR0에
입력되어 있는 값까지만 수를 세게 되지요. 자, 따라서 0에서 OCR 0, 0에서 OCR 0, 즉 OCR 0에서 0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바로 output compare match interrupt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제 8비트 타이머 카운터를 기준으로 한 past PWM 모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ast PWM 모드입니다. past PWM 모드인데 8비트를 예를 들고 있죠. 8비트의 타이머 카운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수를 세는 레지스터인 TCNT0, 그렇죠? 자, 타이머 카운터 0번 기준으로 TCNT0는 0에서 255까지 수를 세고요. 그리고 다시 0에서 255 이와 같은 반복 패턴으로 수를 카운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력 핀, 자, 하드웨어적으로 OC0 핀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설정한 출력 파형을 얻을 수 있는데요. 0에서 OCR0, 0 값까지는 우리가 5V를 출력을 합니다. 5V를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OCR0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수를 센다고 그랬죠? 자, 맥스 값이 255죠? 255까지는 바로 0V를 출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단, compare output 모드, 즉 비교 출력 모드를 com0의 1과 com0의 0을 2로 설정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즉 이 모드는 비반전 비교 출력 모드가 되겠습니다. 즉 비반전 비교 출력 모드입니다. 자, 반전 출력 비교 모드로 여러분들이 또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경우에는 com0의 1과 com0의 0을 3으로 설정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비반전 비교 출력 모드와 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0에서 OCR 0까지는 여러분들께서 0V를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OCR 0 플러스 1부터 255까지는 5V의 반전된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past PWM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OCR0에 우리가 100을 자, 넣었을 때, 입력했을 때를 기준으로 자, OCR0 값이 100일 때 비반전 비교 출력 모드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CNT0 value, 그렇죠? 값, value를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0에서 255까지 카운팅을 한다라고 했었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자, 0에서 어디까지? 255까지, 그렇죠? 그리고 다시 0에서 어디까지? 255까지. 이와 같이 이제 수를 세게 될 것입니다. 뭐가? TCNT0는, 그렇죠? 타이머 카운터는, 자, 이와 같이 수를 세게 될 것이고요. 자, 0인 값을 우리는 bottom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bottom value가 되겠죠? 자, bottom value는 0x00이죠? 자, 그리고 이 값은 우리가 max 값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값은 max 값이 되겠습니다. max 값은 16진수로 0xff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TCNT 밸류는 이제 0부터 수를 세기 시작하죠. 0, 1, 자, 그렇죠. 이렇게 수를 세다가, 자, 이제 100, 그리고 101 수를 이와 같이 셉니다. 그리고 나서 254, 255,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0, 1 이와 같이 수를 세겠죠. 자, 그리고 다시 100, 101, 그렇죠. 이렇게 수를 세다가, 254, 255, 그렇죠? 그리고 다시 0, 1, 이와 같이 수를 계속해서 세게 될 것입니다. TCNT value 값은, 그렇죠?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OCR 0에 우리가 100을 넣어 두었기 때문에, 자, 보시면 OCR 0 값은 이제 100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OCR 0 값을 제가 표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이 바로 OCR
제로에 들어있는 값이죠. OCR 제로의 value 값이 되겠습니다. OCR 제로에는 우리가 100을 넣어 두었기 때문에 자, 이 값은 1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OCR 0부터 OCR 제로까지는 OC0핀에서는 5V가 출력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OCR0 플러스 1부터 255까지는 0V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OCR0핀에서 출력되는 파형을 도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OC0핀의 출력 파형을 도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에서 OCR0 값까지, 그렇죠? 100까지죠? 100까지는 자 뭐가 출력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5V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5V가 이와 같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OCR 0 플러스 1인 101부터 어디까지? 255까지는 자 0V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0V가 출력이 되고 다시 0에서 100까지 OCR 제로 값까지는 다시 5V가 출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101부터 OCR 제로 플러스 1부터 255까지는 다시 0V가 출력이 되겠지요. 자 나머지도 제가 도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은 OC0 핀에서의 출력 파형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에서 OCR 제로 값까지는 5V가 출력이 이와 같이 되고, 그리고 OCR 제로 플러스 1부터 255까지는 0V가 이와 같이 출력이 되겠지요, 여러분. 자, 나머지도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출력 파형에 여러분 LED를 하나를 다 추가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LED 회로를 하나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LED 보호장과 LED를 하나를 부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5V인 기간 동안에는 LED가 점등이 될 것이고, 그리고 0V인 구간에서는 LED는 소등이 되겠지요? 자, 따라서 5V인 구간에서는 LED는 ON이 될 것이고, 그리고 0V인 구간에서는 LED는 OFF가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LED가 점멸이 되겠지요? 자, 엣지도 제가 0V에서 5V 혹은 5V에서 0V로 떨어지는 펄링 엣지와 자, 0V에서 5V로 올라가는 라이징 엣지를 자, 이와 같이 제가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LED 온오프 타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달아 놓은 LED 자, on, off 타임을 한번 표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이 구간은 LED가 켜지는 구간이죠, 여러분. LED가 켜지는 구간이고 이 구간은 LED가 꺼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LED가 켜지는 구간, 그리고 LED가 소등되는 구간, 그리고 LED가 점등되는 구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자, 각각의 LED ON과 OFF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LED가 켜지는 시간에는 자, 몇 개를 카운트하죠? 자, 0에서 어디까지? 100까지죠. 그렇죠? 0에서 OCR0 값까지. 그런데 OCR0가 지금 100이니까 0에서 100까지 수를 세는 거죠. 지금 몇 개를 셉니까, 여러분? 100, 100개에 0이 포함됐으니까 101개의 수를 세게 되겠죠. 그러면 오프되는 구간에는 OCR0 플러스 1, 그렇죠? 100, 자, 101개죠. 101번부터 어디까지? 255까지 수를 세는 거죠. 몇 개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155개를 세는 거죠. 클럭의 수를 이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6MHz, 자, 분주하지 않고 16MHz의 속도로 센다라고 했을 때 LED가 온되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16MHz 분의 1이죠. 자, 주기와 주파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죠. 자, 몇 개를 셉니까? 온 기간 동안에는 100개를 세죠. 이것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프되는 시간에서는 16MHz 분의 자, 1의 빠르기로 몇 개를 세나요? 155개를 세죠. 이렇게 100개와 155개를 곱해주면 우리가 온 시간과 오프 시간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6.3125 마이크로 세컨드이고요. 자, 이것을 오프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9.6875 마이크로 세컨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주기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주기는 오프 온 되는 시간, 즉 0에서 255까지가 주기가 되겠지요? 그렇죠? 이 구간이 한 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주기 T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 T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분주하지 않았을 때 16MHz분의 1 곱하기 몇 개를 세는 거죠? 0에서 255까지 256개를 세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16 마이크로 세컨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시간을, 자, 5V 온 시간을 T 온 시간이라고 하고, 이 오프되는 시간을 우리가 T 오프 시간이라고 하면, 이 주기는 T 온 시간과 T 오프 시간의 합이지요. 16 마이크로 세컨드는 바로 T 온 시간 플러스 T 오프 시간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T 온 시간인 6.3125 마이크로 세컨드와 T 오프 시간인 9.6875 마이크로 세컨드를 더하면 16 마이크로 세컨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따라서 패스트 PWM에 출력되는 파형의 주파수를 계산을 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볼까요? 자, 우리가 주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주파수 또한 계산을 할 수 있죠. 주파수 OC0 핀에서 출력되는 PWM 파형의 주파수, 프리퀀시는, 주기와 주파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16MHz분의 256을 역수를 취하면 되겠지요. 따라서 256분의 16MHz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16MHz는 자, FCLK 클럭 주파수인데, 자, IO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 FCLK 언더바 IO가 16MHz.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프리스케일러를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파수를 자, 프리스케일러 값으로 나눠줬다라고 했을 때 OC0핀에서 출력되는 PWM 파형의 주파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주파수를, 클럭 주파수를 자, N이라고 하는 뭘로 프리스케일러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패스트 PWM에서 출력되는 주파수는 N 곱하기 256분의 FCLKIO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N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프리스케일러 값이라고 했죠? 즉, 16MHz의 속도로 세면 16MHz의 속도는 0.0625 마이크로 세컨드의 속도로 수를 세는 거예요, 여러분. 16MHz 분의 1을 계산을 해보면 자, 16분의 1 메가니까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겠죠? 1 나누기 16 하면 0.0625 마이크로 세컨드가 됩니다. 자, 너무 빠른 속도로 수를 세니까 좀 느리게 수를 세보자 해서 주파수를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나누는 것을 프리스케일러라고 합니다. 좀 더 느리게, 자, 8배 느리게, 16배 느리게, 256배 느리게 수를 셀 수 있는, 이와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리스케일러 값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자, 이제 OCR 제로 값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줌에 따라서 출력 파형을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어요. 즉, 5V가 나오는 구간과 0V가 나오는 구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PWM이 되겠습니다. Pulse Width Modulation, 펄스폭 변조가 되겠지요. 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OCR 제로 값을 제가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OCR 제로 값이 지금 100인데요. 자, 이 값을 제가 늘려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OCR0에 자, 여러분들 200을 한번 넣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200의 값이 자, 요 값이다라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0에서 OCR0 값까지는 얼마가 나온다고 했었죠, 여러분? 5V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 5V가 0에서 200까지 OCR0 값까지 이와 같이 하이가 출력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만큼이 자, 출력이 되는 거죠. 5V가. 5V가 늘어났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5V가 이 구간부터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5V가 이와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0V는 이제 0V가 나오는 구간은 줄어들었지요. 이와 같이 OCR0 값을 여러분들이 조정해 줌에 따라서
펄스 폭을 변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PWM, 즉 패스트 PWM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티메가328P의 데이터 시트를 확인을 하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